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은 가지는 꺾을 수 있는 작은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이라는 말은 이미 그 가지가 연하여져서 부드러워져서 꺾여질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잎사귀를 내면 이라는 뜻은 잎사귀들이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오면은 그때는 여름철이 가까워졌다는 뜻은 무화과의 잎사귀들 사이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곧 수확의 때가 온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꺾여진 연한 가지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이 있는 4월에서 초막절의 10월까지 여러 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 전에 연한 가지처럼 꺾여져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리고 작은 꺾여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바로 자신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연약하신 몸이 꺾여진 계절은 아직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열리기 전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그런데 이 넷제르는 낫자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낫자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지키다, 방어하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죠. 바로 그 나사렛도 이 낫자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넷제르와 나사렛은 같은 어원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 숨겨놓으시고 30년 동안 연한 가지로 살게 하시다가 여름 과실인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전 유월절에 그 연한 가지인 육신이 꺾여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여름에 풍성한 과실을 맺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연한 가지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고 예수님께서 연한 가지로서 꺾여진 후에 그 무화과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복귀가 아닙니다. 그 풍성한 열매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인 성령의 강림이었던 것입니다. 종말론으로 잘못 해석한 무화과 나무. 많은 종말론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복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여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귀환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아랍인들과 3차 핵전쟁이 일어나고 드디어 이 세상은 종말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과연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정말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다면 순혈주의자, 전혀 다른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혈 민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순혈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실상
모세율법에 있는 제사법을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행하며 유월절을 어김없이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팔레스틴에 있는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순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렇게도 경멸하고 멸시하는 혼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모세의 제사법을 21세기 지금까지 그대로 전통을 지켜 내려오는 자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무화과나무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새순이 돋아났는데 그 연한 가지가 꺾여지고 그 후에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후에 사마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마게도냐, 고린도, 로마 등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어서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독립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 관심 가질 필요가 없으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장차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눈물겨운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즉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비옵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부류에서는 바울이 로마서 9장 11장에서 자신의 혈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눈물겨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구절을 가지고 반드시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족애를 위한 기도는 그의 간절한 소망일 뿐 실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바울이 최종적으로 구원의 교리를 정리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자신이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문 앞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복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인자가 가까이 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바로 코앞에 와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종말이라고 한다면 유대주의, 즉 혈통적 이스라엘의 종말과 더불어 예수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문 앞에 도래했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상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그 교회 세대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올 것이고 큰 고통을 당하는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면서 큰 핍박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리스도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어갔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곧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인데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완파하고 메노라, 즉 금등대를 가지고 로마로 돌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혈통적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공격당할 때 헬라 계곡으로 도망해서 살아남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예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시작이며 지금까지 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져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후에 알곡과 가라지, 즉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는 환란이 오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게 될 것이고 알곡인 참 그리스도인들은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티끌을 날리는 악인들과 그 두목인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대, 교회 세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흥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면서 희생의 피를 온 세상에 뿌렸습니다. 통계로 보면 2000년에 약 미 전도 종족이 3,000개였는데 2019년에는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약 260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년 만에 복음의 불모지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하는 뜻이죠. 얼마나 급속히 얼마나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 200여 군데의 미전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은 불과 몇 년 안에 종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거의 전파되어져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눈앞에 임박한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성화를 위해서 뼈를 깎는 영적 전투를 하며 육과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끝이 되는 그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오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더불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림받고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